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앱타 여러분. 오늘은 방탄보안포장 그리고 보온포장, 겨울철에 필요한 보온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보온포장이나 방탄보온포장을 겨울철에 준비하시라고, 구매하시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무슨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냐, 뭐 방탄보온포장을 굳이 해야 되냐, 영상기온인데 왜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온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원, 방탄보온포장 같은 경우는 6,000원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왜냐면 이제 겨울철 많이 치울 때는 5,000원짜리를 주문하셔야 되는데, 겨울철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3,000원짜리를 주문하시거나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연락을 드리고 따로따로 하시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5,000원짜리로, 저희 쇼핑몰에서는 5,000원짜리로 돼 있고 네이버 쇼핑에서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따로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그 5,000원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는 그 이유예요. 이제 보통 많이 추울 때 이거를 고객님들한테 매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그냥 5,000원짜리 받고 날씨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영하 1도나 2도 아니면 영상 1, 2도다 이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3,000원짜리로 예, 보온포장, 먹이류 배송할 때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머지 2,000원은 쇼핑몰에서는 적립금으로 돌려드려요. 보통은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뭐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했거나 그러면 저희가 따로 그냥 더 수량을 얹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전화를 드려서 예, 다시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영상 기온 영하 1도 2도밖에 안 되는데 보온포장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5,000원을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진짜 그런 부분 이렇게 받아보시고 저희한테 주문했던 분들은 그러지 않는데, 꼭 이제 처음 저희 랩탈리아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먹이를 주문할 때 다른 데는 뭐 2,000원밖에 안 받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말도 안 된다, 그럼 이거 보온포장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냐, 이거는 다 안 시켜보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켜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죠. 왜냐면 받아보면 다르기 때문에요. 우선 보온포장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보온포장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작은 거, 그 중간 거, 여기 그 상황에 따라서, 개체 수량에 따라서, 아니면 뭐 방탄 보온포장 했을 경우는 이걸 다 써요. 다 쓰고, 그리고 이런 단열재까지 이 시럽박스 안에 끼워 넣어서 더 온도에 예 강하게, 추위에 강하게 해서 세팅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또 보온팩까지도 써서 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타란툴라를 주문했느냐, 생물을 주문했느냐, 먹이류를 주문했느냐, 뭐 미러미냐, 아니면 뭐 기뚜라미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거는 그 전에 찍었던 네 보온포장 영상에서 참고하시고요. 이만큼 보온포장을 저희가 할 때 많은 거를 써요. 많은 걸 쓰고, 그리고 이제 기뚜라미나 기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커져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쓰지 못하고 보온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고객님들이 너무 비싸다, 네, 고객님들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먹이를 주문하면, 예를 들어서 미럼 50마리를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보온포장을 주문했을 때 그리고 보온포장을 주문 안 했을 때가 달라요. 만약에 미럼을 보통, 근데 미럼은 좀 많이 넣긴 해요. 원래 서비스로 많이 챙겨드리긴 하는데 좀 많이 넣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도 보통은 두 배를 챙겨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럼 2,000원짜리랑 뭐 슈미 3,000원짜리, 기뚜라미 4,0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뚜라미 4,000원짜리를 주문하시면, 만약에 4,000원짜리 50마리를 주문하면 보온포장을 주문했다 그러면 저희가 100마리를 보내드려요. 100마리를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 그럼 4,000원이 남잖아요. 보온포장비 3,000원 써도 네 이득, 1,000원 이득이요. 5,000원짜리 써도 네 마이너스 1,000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더 저희가 수량을 넣어드려요. 먹이 수량을 늘려서 더 많이 보내드려요. 보온포장 주문한 금액은 최소한 다시 보상해드릴 수 있도록, 고객님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온포장을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받아보시고 진짜 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수량을 좀 많이 보내서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뚜라미 하나 주문한 게 아니라 만약 두 개, 세 개를 주문해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주문했다. 그럼 100마리 주문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0마리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얼마? 8,000원이 이득이죠. 근데 보온포장 5,000원짜리 주문하셔도 네 3,000원이 이득이고요. 3,000원짜리가 주문하셔도 네 5,000원이 이득이에요. 저희가 보온포장 주문하신 분들이 보온포장비가 너무 아깝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먹이를 수량을 늘려서 보내드려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수량이 별로 없는 개체들, 예를 들어서 뭐 버팔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량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세 가지고 나갈 때는 좀 수량을 적게 잡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두 배로 보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보온포 장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꼭 네, 주문을 하세요. 저희 보온포장 주문할까 겨울철에 보온포장 때문에 저희가 택배 싸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드리냐? 이걸로 돈 못 벌어요. 저희 이거 해서 해봤자 뭐 돈 벌겠어요? 이거 고객님한테 먹이류 두 배로 보내드리고 나고 뭐 택배비 뭐 더 막 4만 원 이상이면 무료 뭐 이런 것들 빼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는데도 저희 고객님들한테 보온포장을 받는 이유는 네, 생물들이나 먹이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걸로 돈 벌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네, 속상하네요. 네, 속상해요. 네, 그런 걸로 돈 못 벌어요, 저희.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탄보온포장, 타란툴라 방탄보온포장, 6,000원 받아요. 6,000원 받는데, 포장하는데 30분 걸려요. 30분 걸리면, 네, 알바를 썼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시급 뭐, 8,000원 계산해도, 30분을 소모하면 4,000원이에요. 그죠? 시급만 따져도 4,000원이 들어가요. 그럼 재료값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들어가요. 심할 경우. 심할 경우 8,000원 들어가고 그럼 12,000원이에요. 6,000원 받아서 네 마이너스 6,000원이 났는데 네 이게 돈 버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물들 안전하게 도착하게 네 고객님한테 드리려고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까우면 생물 주문하시면 안 돼요. 생물 겨울철이라 생물 최대한 안전하게 감기도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고객님들한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도 투자해주고 서비스로 챙겨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비싸다 그러면 아,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진짜 이것도 아깝다 하신 분들은 네, 다른 샵을 이용하세요. 저희는 최대한 해드리고 있고 랩텔리아 좋아서 랩텔리아에서 끝까지 주문하시고 뭐 우기류도 주문하시고 타란툴라 주문하신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받아보시면 얼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고 비용 남는 거 없이 포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남을 수 있어도 저희가 다시 먹이를 또 두 배 거의 두 배 챙겨드려요. 뭐 200마리 시키면 거의 400마리 보내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보통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이 해드리고 랩탈리아 좋아서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서비스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온포 장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고 더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네 앞으로는 랩탈리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타란툴라 주문하실 때 겨울철 접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추우니까 걱정돼서 하는데 좀 시간 지났다가 많이 추웠다가 갑자기 이제 영상 기온 1도 2도 올라가면 지금 영상 기온인데 3,000원짜리 주문해도 괜찮지 않나요? 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타란툴라는 영상 10도 아래서부터 폐사가 일어나요. 그 1시간, 2시간 얼마큼 노출됐냐에 따라서 네, 죽어나가요. 그래서 방탄보온포장을 안 하거나 일반보온포장을 나가면 조금 위험해요. 영상 기온이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해서는 방탄보온포장으로 배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상이라고 영화가 아니라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상 10도 아래서부터 타란툴라는 네, 죽기 시작해요. 뭐 1시간만 노출돼도 죽는 개체들도 네, 생겨나고 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더 빨리 죽겠죠? 그리고 영상 20도 아래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면 네, 감기가 걸려요. 감기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방탄보온포장은 꼭 주문하시고 겨울철 밀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해서 겨울철에 많이 추워도 보통 한 3,000원짜리 주문하셔도 웬만큼 도착하는데 슈밀이나 뭐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죽어서 도착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냥 부담없이 5,000원에 주문하세요. 5,000원짜리 주문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네, 포장해드리고 네, 남는 거 쇼핑몰에서 주문하시면 저는 그럼 돌려놓을게요. 돌려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주문하시면 저희가 수량을 늘려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려서 환불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돈 띵겨먹지 않습니다, 랩탈리아. 네, 그런 거 돈 사용한 고객님들한테 이거 받아서 이런 거 보온포장 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좀, 네, 이 영상 보시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만큼 보상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는 보온포장 주문하실 때 랩탈리아 믿고 네,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란툴라는 네, 꼭 방탄보온포장 주문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